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 투자 아이디어를 좀 뽑아낼 이슈는 바로 애플페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애플페이가 이제 현대카드와 협약을 하면서 도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한번 뭐 주가가 올랐다가 조금 다시 잦아드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다시 또 이슈가 부각되면서 테마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 또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간편결제 시장을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편결제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일단 예전에는 이제 지갑을 통해서 이제 IC카드, 이제 카드들을 다 가지고 다니고 소지를 하고 다니면서 이제 카드를 긁거나 또는 이제 꼽아서 결제를 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네네. 네. 지금 이제 간편결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NFT 방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FC죠? 핸드폰으로 네. 네, NFC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하나로 이제 모든 것들, 그러니까 결제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원격 진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핸드폰 하나로 인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애플페이가 이제 국내에 또 이제 상륙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단말기 보급에 대한 문제들이 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T 방식이라고 이제 마그네틱 방식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NFC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복제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보안적으로 좀 완전한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안정지향적인 방법이고 또한 이제 주머니에 있는 그런 이제 지갑들이나 이런 것들을 불필요하게 함으로써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이 좀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애플페이 이제 일단은 금감원에서 약간 심사를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내로 뭔가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동안의 루머들이 있었는데 내년 초 정도에는 어쨌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 애플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대감도 물론 가지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렇다고 애플페이가 그렇게 많이 쓰일까라고 하는 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애플의 사용자에 대한 폰 비중을 좀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애플에 대한 사용 빈도는 10대에서 20대가 일단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높은 네.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대에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발급 제한이라는 것들이 또 이제 발목을 또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간편결제 시장에 삼성페이만을 가지고 뭔가 삼성폰을 고집한다. 요거는 좀 아닌 형태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카드 복제율에 대한 또 범죄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 보았을 때 지금은 일단 애플페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좀 자리 잡느냐가 좀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비중에 대한 부분은 점차 애플에 대한 폰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애플페이에 대한 이슈가 우리나라에 애플페이가 상륙을 한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제 들썩들썩 거릴 수밖에 없는 시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뭐 비슷한 양상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뭐 역시 애플페이와 관련된 도입 관련된 이 테마 주들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애플페이와 관련돼서 또 특히나 오늘 또 시장이 또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좀 많이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게 된다면 일단 한국정보통신을 좀 먼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애플페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시장에서 앞서서 좀 주가에 대한 상승을 좀 잡아가고 있는 대장주 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과 카드사의 중간 역할을 하는 이제 벤사, 즉 결제에 대한 기기와 그다음에 그걸 중간에서 정산을 해주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국에서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 벤사에 대한 비중 자체가 약 한 43% 정도 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국정보통신이 기존에 이제 NFC 단말기에 대한 부분을 현재 10% 정도밖에 보급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말기에 대한 비중 확대와 그다음에 결제에 대한 벤사의 수수료율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큰 벤더사다. 그래서 수익률 자체가 가장 크게 애플페이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판단에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단말기 자체에 이제 유심칩을 만드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어찌 됐던 간에 뭐 애플이라는 핸드폰을 쓰고 그다음에 또 안드로이드라는 핸드폰을 쓸 때마다 유심이라는 칩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단말기조차도 이제 유심칩이 계속해서 보급이 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말기 확대에 따른 유심칩에 대한 증가세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보시면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하나 더 있을까요? 흐름도 좀 보죠. 네네. 일단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지금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뭐 한국 정보통신하고 별 다를 부분은 없습니다. 똑같은 벤사이지만 한국 정보통신이 약 한 43%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나이스 정보통신은 약 20% 초중반대 정도의 벤사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다 결제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프라인 쪽에 그러니까 NFC 결제 방식에 대한 단말기 보급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차지를 할 부분인데 네. 한국정보통신과 같이 이러한 부분들을 수수료에 대한 배급과 네, 단말기에 대한 공급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주가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네. 것들을 볼 때 일단 계속해서 애플페이에 대한 뭐 현대카드와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은 급등을 하는 모양새가 좀 나타나 주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하지만 애플페이가 도입에 대한 시기가 조금씩 늦춰질 때마다 그러한 기대감에 의한 차익 매물들이 좀 이제 나타나 주었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금감원에서 실질적으로는 약간에 대한 승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씩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한 번씩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그대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편 결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애플페이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고요. NFC 단말기, 이 NFC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NFC 이렇게 터치를 하는 이 단말기도 중요하다. 이쪽으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한국정보통신 1원, 나이스 정보통신을 봤는데 그렇다면은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애플페이 관련해서 최선호주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네. 당연히 대장주격인 한국정보통신을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점유율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의 절반 가까이 43%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벤사의 수수료율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점유율이 낮은 곳과는 거의 두 배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곳에서 벌어들이는 수수료만 하더라도 매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맹점 또한 많이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단말기에 대한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높여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매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이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18,000원. 18,000원 초입까지 목표가 정도를 잡고 설정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애플페이에 대한 도입에 대한 여부지 도입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짧게 잡고 손절가를 13,500원 정도까지 잡고 보시면 충분히 좋은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최선호주로 한국정보통신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알려주셨는데 근데 어쨌든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렇게 애플페이 관련 이슈 테마가 나왔을 때 반짝 올랐다가 금세 또 떨어지고 이런 양상이 나타나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뭐 여태까지 애플페이에 대한 논란들과 기대감이 네. 많았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서비스가 상용화되지 않았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내년 초에부터 시작을 할 거다라는 거지 시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러한 것들은 시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매출적인 부분의 숫자로서 찍힐 것이고 단말기에 대한 점유율과 이런 부분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애플페이가 도입이 되는 시점, 그 시점부터는 주가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정보통신 포함해서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도 이슈 테마 때문에
급격하게 올랐다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이제 애플페이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한국정보통신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 뒤로는 추세적인 좀 안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에서 좀 낮은 가격에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국정보통신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선일이가 오늘은 주식대가 한규성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